잠바 입고 왔어. 있어? 아니 매직빵님은 마술사인데 왜 이렇게 티셔츠를 많이 내셨지? 어, 마술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입니다. 아, 매직빵님은 아, 마술사가 아니라 팩트체크 아, 체크 치과의사입니다. 아, 체크. 이건 그리고 매직빵이 보낸 티셔츠입니다. 근데 제가 아시안게임 갔다 와서 지금 수령했네요. 직빵님 주셨지. 왜 저래? 이걸 찍을 수 있는 티셔츠 아이템이에요. 맞아요. 어, 생각보다 못생기게 나오네. 생각보다. 이분들 이게 이쪽으로 꺾여서 쓸 수가 없네. 아니, 쓰면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게 늦게 보이니까 이게 되게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게 알... 되네. 취소를 할 수가 없구나. 어, 나쁘지 않네요? 자, 포즈 좀 취해봐. 자, 자, 자. 아유, 이따가 쓰고 사진 찍을 거예요? 네. 언니, 아, 그거 뭐야? 사람 초점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무시하는 거야? 아니, 배경이 선명하더라고, 무슨 사진이. 내가 봤어. 아, 내 그거 기술이야. 아,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너 입에 그거 바르고 웃지 마. 뭐야? 케이크? 아니야. 연고. 축하합니다. 10시의 왕 배성재. 자, 방송통신위원회님. 배디 없이 방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예인과 이섭의 생방송 대 정용국과 침착맨의 생방송 이 중 뭐가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위험. 생방송을 한다. 위험. 예인과 이섭, 용국과 침착, 옹섭, 렁침. 더 위험할 것 같은 거. 뭐가 더 황금 밸런스냐? 더 약간 수투다 수투 각으로 잡으면 되나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가 좀 더 방송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고 제작진이 긴장할 것 같느냐? 네. 같으냐? 네. 하나 둘 셋. 옹섭. 그렇죠. 네. 어, 정용국과 침착맨은 전문가들이죠 이제. 그쵸? 방송인들이에요. 예, 이제는 방송을 알아요. 네. 아 그리고 정용국 씨는 옛날부터 레거시 맞아. 방송인이기 때문에 맞아. 절대로 사고 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창기에 한 15년 전에 이미 사고를 많이 쳐서 잘려본 적 있거든요. 잘려본 적이 많아요 정용국 씨. 아. 특히 SBS 라디오에서 너무 많이 잘려봤어요. 아. 예,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심지어 SBS 라디오에 이제 고정 출연을 확정하고 출연을 이제 한 날에 하고 나와서 이제 생방송 하고 나오자마자 이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잘린 적도 있어요. 그날 방송 때문에요? 예, 예. 그날부터 고정이었는데 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아 그래도 되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네요. 아, 또 그 제 덕분이죠. 저처럼 오래 같이 한 DJ가 없죠. 네. 누구시지? 저도. 아, 영재 씨구나. 예쁘다, 예쁘다. 이썸님. 네. 허영재 씨. 네. 그래, 이썸님 팬인가 봐요. 아, 예. 사랑한대. 아, 예. 사랑한대. 폰. 아, 네. 폰. 아, 이썸님 거 보고 리뷰. 아, 예. 예. 아이폰 15. 네. 아이폰 15. 15. 15. 아이폰 15. 노 메이크업이라. 네. 예. 아, 저거 뭐 팔로우 한대요. 네. 아, 구독 중. 구독 네. 중이래요. 아, 네. 오케이. 좀 네. 민낯이라. 네. 아, 방송하고 가시나 봐요. 이게 너네만 인사하냐고. 아, 아, 아. 저희도 거의 수월어 했잖아요, 수월어. 초감각은 좀 피곤할 것 같고요. 왜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옆방 라디오실에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네네. 여기 다 들릴 거 아니에요? SBS에 있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네. 선택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 선택적. 한준 씨가 이제 온오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살짝 끄고 있다가 원할 때만 이제 집중해서 저쪽을 네. 겨냥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거나. 야. 삐비비비비비 하면서. 이런 거 땡텔 이런 데 가면. 예?
뭐라고? 아니. 땡텔이요? 네. 숙소 같은 데 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땡텔이 아니라 그냥 숙소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아, 예. 여기 실로폰 원래 있지 않았나? 예. 네. 그거는 이제 일반 명사 아닙니까? 보통 네, 명사 네. 아닙니까? 인텔 예. 땡텔이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그 네. 프로세서인 줄 알았잖아요. 아, 네. 예. 예. 예, 예. 네. 네. 약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 거를 뭐 네, 악용하면은 또 그럴 수 있고. 악용하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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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뭐 이렇게 쌍남자인 것처럼 하다가 네. 바로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네. 아내께서 톡을 네. 보내 가지고 네. 얼굴이 사색이 되셨던데. 아, 아니요. 저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내구성이 좀 증가했다라 할까. 어. 네. 대구로 가셔가지고 뭐 후환 없으셨어요? 후환 없었죠. 어 그래요. 네. 어 그 정도로 그냥 끝났다. 네. 아 이거 이 정도는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어. 쉽네요. 귀 시뻘개졌던 건 뭔데요라고 하신 분이고. 예. 네. 쫄았다 누가 봐도 쫄았었는데라고 아, 하신 분. 아 전혀 아닙니다. 말 더듬는데라고 네. 하신 분 있고 자주 쫄아서 내성이 생겼다. 아 자주 쫄았다라기보다 이제. 그냥 뭔가 나를 일부러 위협하려고 했다. 약간 어허. 좀 그런 느낌이. 표정은 몇 대 맞은 것 같다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이 실종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하이가 왜 실종되죠? 도착하자마자. 어 그러게요. 그게 조금 더 왜 그렇지 제가? 네, 그게 조금 아, 더 이상한데요. 아,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당거래에서 아, 네. 부당거래에서 바로 뭐 무릎 꿇고 네. 아. 사죄할 때 뭐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감정에 아, 제가 당했네요. 옛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무슨 트라우마요? 잘못했을 때 회초리 때린다는 의미. 네, 아 예. 회초리. 가지거더라 뭐 이런 네, 거죠. 네. 예. 네. 자, 김센스님 거 네. 소개해 주시죠. 가끔 정막을 즐길 줄 알아야 쌍남자잖아요. 이럴 때 음소거 초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 잠깐 음소거 초능력도 좀 보고 이렇게 정막할 때 즐기는 거죠. 어때요? 아, 이거는 그 내 넷플땡스에 네. 어우, 순간적으로 앞 글자를 못 해가지고 아, 아, 아. 세 번째 글자에다가 네. 땡을 쳤네. 네. 땡플릭스에 네, 땡플릭스 블랙미러라는 작품 네. 보셨나요? 저 처음에 보다가 안 봤어요. 그 눈 가리는 거 아니에요? 눈을 아닌가? 아니 그건 버드박스고 아, 아, 아 예. 예. 그 에피소드형인 블랙미러라는 거 있는데 네.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뮤트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 부부가 싸웠어요. 네. 가지고 법원 명령을 네. 받아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남자가 네. 그러면 네. 접근 금지 명령 비슷하게 그 뮤트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내랑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 네. 약간 그거 어벤져스에서 이렇게 탁 튀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반이 이렇게 탁 사라져 버리는. 그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아, 네, 전혀 다른 거죠. 죽었다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거는 그럼...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빌어야 되고. 아, 빌어야 돼? 바지 벗어야 돼? 예? 아, 그래서 그 뭐 빌라면 바지 벗. 아니, 그거는 이제 네. 그건 싹싹 비는 아, 거고 네, 네. 소원을 비는 거고. 아, 아, 네, 그거 아. 다르죠. 아. 네. 아까 그 바지 벗는 건 회초리. 네, 아 네. 회초리. 예. 예. 약간 좀 그게 은어 같은 은어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네. 얼마나 고생했는데. 화해졌어요. 아 근데 SBS로 왔잖아. 가방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할머니가 명언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저 아나운서는 살 빠지니까 배기 싫다. 사람인 줄 아시나?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명언을 남겼어. 할머니가 무슨 말씀이시지? 배기 싫다 얼굴이. 배기 싫다? 허허 요요 다니시네. 그러니까 살 찌라는 거죠. 사람 볼 줄 아시네. 목 막 이랬어.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 이제? 뭐 요요 단 원로시네. 할머님들은 보통 이제 통통한 걸 좋아하시니까. 아직도 통통하다고 말씀드려줘. 아 오빠요? 나 아직도 통통하지 어. 충분히. 오빠 이렇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고 했어 제가.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지금 너무 헬스케예요. 무슨 헬스기야. 너무 막 보면은 헬스 같은 어떻게 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야. 맞아. 요요 안 왔으면 좋겠다. 어?
뭐야? 안 왔으면 좋겠다. 안 방금 헬스카다면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이 더 그럼 건강해 보이니까. 그럼 뭐 그때는 안 건강해 보였어? 그때는 약간 약간 다른데 위장 이런데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위장? 위장은 누구 어느 때보다 건강해 보이지 않니? 그럼 너무 많은 음식량을 소화하느라.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자, 현재까지 세 개의 문제. 보인다고요, 네. 세 개의 문제 풀었습니다. 봐야지, 일단. 자, 4번 문제. 위, 윌락, 유흥해랏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님이 보내드리고요. 왜요? 내가 뭐라고 했어? 위엘락 유흥해라 아니라 위엘락 유흥해라 아 그래 나도 위엘락 유흥해라 아 죄송합니다 제 눈이 너무 난시가 왔네요 자 다시 닦아요 참고로 저는 이쪽 이런 계열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일라 유흥이라 띄어쓰기 좀 하세요. 아 이거 진짜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저는 지금 뭘 신경 쓰고 있었냐면 4번 문제 드립니다. 뾰로롱 이게 안 나온 거를 신경 쓰느라고 이거를 좀 영혼 없이 읽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흥이 그렇게 아니, AI처럼 눈에 들어오나 봐요 유흥이 저는 유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위일라 유흥이라 유흥해라. 저는 전혀 이쪽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근데 너무 웃겨. 저 이쪽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쪽 수분크림 세트 님이 보내드릴게요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리고 수분크림 세트라고 계속 아까부터 써있어가지고 열받아서. 자, 4번 문제 나갑니다. 않네. 제목 갈릴레오 노래 갭블러 대답해봐 친애하는 갈릴레오 사랑이란 유노와 같이 정의해볼까? 어때? 사랑에 푹 빠진 이는 아름다워 지금 너와 나를 보아 얼마나 예쁜가? 루피 대연자 루피 이 감격은 뭘까? What? 이렇게 마 헐 어느새 내 맘은 파티로 가득해 셀 수도 없게 What? 끝났어? 넌 맥인 Look in my heart 창문을 열어 난 하늘에 모두 다 날리래 다 가면 갈릴레오 갈릴레오 지금까지 케플러의 히터리였군요 저 히터리였고요 히터리 아 저 다시 카트 다시요 지금 카트 지금까지 케플러의 히카리였고요 저는 영은이었고요 저는 루피 다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케플러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다시 없어요 이 코너는 다시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아 너무 히카루였군요 지금 아 히카루인지 몰랐어요 히카루였군요 혹시 저를 빨리 그리기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잠시만요. 저도? 네네. 오, 저는 몇 초 정도에 그릴 수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그릴까요? 이쪽으로 그릴까요? 지금 상대로 그릴까요? 지금을 그릴 오케이. 네. 너무 웃겨. 잠시만요. 여기를 보세요. 연연연연 오케이. 연연연연 갑니다. 갑니다. 시작. 아까 그린 거랑 똑같잖아.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은데. 뭐. 대상. 저기 죄송한데 외계인보다 지금 두 배 이상 더 걸렸는데 훨씬 더 엉망인 그림이 나왔어요. 예. 자. 채팅창에 합격이라고. 합격. 채팅창 너무 똑같다. 다 좋아. 제대로라고 소름 극사실기 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초상화 차단. 예. 디지털로 보신 분들은 쿠팡 플레이. 짜잔. 뭐야? 동안 사귀었던 성들은 박수를 치면 안 되지. 자, 여기서 불러야 돼. 대신 카메라 앞에서 불러야 돼. 일로 오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 케이크를 불러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와. 이쪽으로 와. 어, 노래가 너무 슬프다. 나 노래 왜 그래? 아니? 아니 나는데. 알아? 너무 옛날 노래인데. 언니 너무 고생 많았어. 머리 되게 좋다. 감옥에서 탈출하니까 감사장 이야 감사장 막내가 탑이 되었상 아 성명 장승현 AKA 효교 귀하는 배성재 텐에서 막내 작가로 복무하는 동안 복역 아니 너는 아니 복무하는 동안 청취자분이 만들어 주셨어 아 청취자분이 신들린 합성 실력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귀감이 되었고 맑은 웃음소리로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도록 하였으므로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배성재 텐 청취자 베텐러 일동 여보세요. 청취자 분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뭔지. 감사합니다. 네. 아우 두부 없니 두부? 두부를 왜 먹습니까? 추록. 언니 귀여워. 물어봐 어떡해. 어 어떡해. 어, 내 선물도 패싱한 거야? 네 선물이야? 어. 그래. 와, 언니야 선물이야. 네 선물이야. 아, 우리 언박싱이에요. 까줘, 언박싱, 까줘. 언박싱. 나 이 감사장이랑 같이 온 건 줄 알았어. 언박싱. 안 꺼져요. 가위? 아, 됐어요. 저 포장지는 화장품 시키면 오는 거 아니에요? 속에? 어, 약간 액자 같은. 그림을 어, 크게 그림 그려줬나? 원래 다 귀여워. 와! 귀여워! 어머! 어, 이거 좀 감동이다, 근데. 아, 오빠는 진짜 내가 똑같이 그렸네? 아니, 오늘인데요? 오히려 오늘이에요. 모자가 어떻게, 역시 멋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라. 모자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아, 넌. 조툰식으로 한 거야? 이때 아니면 그릴 필요 없어. 어, 근데 너무 나 이거 딱 연대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어. 사진? 사진 하나 찍고 그럴까 이따가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아요. 감사장 되게. 먹으셨. 언니 너무 감 왔어. 언니 너무 자자. 귀여워. 내 가운데 와 오늘. 우리가 예인이가 들어줄게. 조심, 예인이가 되면 또 떨어질 것 같지. 아, 오빠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데. 나? 아니, 오빠가. 어, 저, 딱 좋아. 하나, 둘, 셋.
어떻게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놀러와요. 언니도 그 다음 그 공포특집 때 귀신 탈 수가 오면 되겠다. 근데 혜연이가 올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약간 노래 나올 때 좀 슬펐다. 그러니까. 나 틴데 내가 감동받았어. 그러니까 약간 감동스러웠어. 감사합니다. 꼬글머리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